안녕하십니까, 명지 선생입니다. 저번에 천간에 대해서 목화도금수 오행이 우리 윗단에 있는 거 사주팔자 보면은 사주 4개 기둥에 글자 8개 윗단에 있는 게 천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랫단에 있는 게 지재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밑 아랫단에는 자축 임묘 신사오미 신묘수레가 들어갑니다. 절대로 자축 임묘 신사수레가 신묘수레가 천간의 윗단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천간에 있는 것이만 들어가야 되고 윗단에 아랫단에는 아랫단에 있는 것이만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저번에 천간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다, 무기는 토다, 경신은 금이다, 인계는 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면 천간에 일어나는 것은 기운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지로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죠. 자, 우리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그런 거랑 지지랑 뭐가 달라요? 목화가 뭐가 달라요? 화수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천간에 갑목과 지지에 임목이 있는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천간에 있는 것이는 그렇게 생각하다 정신적인 게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사고라든가 나 어떻게 살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기운이라고 해서 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갑목이 있을 때 우리 밑에 단에 임목이 있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저 커피를 그냥 그대로 먹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속닥속닥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지를 더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현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천간과 지지에서 무엇이 같이 배열이 돼서 같은 기운으로 있느냐.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요. 지금 밖에도 지금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이 비를 내가 맞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목이 떨어졌는데 임목도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비가 막 올 것 같고 막 조금 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비가 흩날리고 나한테 안 왔어요. 그러면 갑목이라는 비가 만약에 있었는데 이 밑에 밑단의 네 개의 지지에는 목이라는 게 한 개도 없다는 뜻입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경우 엄청 많죠. 분명히 돈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제 주식을 하면은 저거는 내 것 같은 느낌 들어가 주식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내 게 되려면은 현실적으로 내한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것이가 같은 배열 쪽에 있는 것인가, 같은 배합이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자, 천간에 있는 것이, 천간 것이가 갑은 지지 임목하고 같은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을은 묘목이고요. 병화는 사화라는 현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화의 그런 하늘의 기운은 세력으로는 오화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기운과 세력에서 기세라고 이야기한다 이야기 드렸지요. 무토, 기토를 볼 때 지지는 12개라고 했고요. 천간은 10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지가 12개인 이유는 토가 지금 2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지라는 것은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지지라는 것은 온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계절에 맞춰서 우리가 봄 되면 봄옷을 입고 여름 되면 나시를 입고 겨울 되면 따뜻한 이렇게 돗밥 같은 걸 입죠. 그죠? 이제 그래서 지지라는 것은 계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철 따라 가는 학문이고 우리가 생각을 계절 따라서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지지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기 전에 이런 토가 중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지만이 넘겨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간절기라 그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절기. 그래서 이게 임묘해서 진, 또 사오, 미, 또 신유, 술, 해자, 축 이렇게 해서 토는 네 개가 됩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를 연결해 주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그 계절 연결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는 환절기다. 또 이제 간절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지는 12개의 이제 글자로 이루어져서 토가 4개나 되는 거고요. 천간은 그냥 기운이기 때문에 토를 그냥 무기토 2개로만 둡니다. 그렇게 해서 12지지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경금은 신금의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또 신금은 유금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실질적인 현상을. 자, 임수는 계수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계수는 자수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배운 것들입니다. 이 십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행이 뭔지, 내가 무슨 일간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볼 때 목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첫째 목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 기준을 봤을 때 자 비견 급제 자 목 기준을 봤을 때 비견이고 다음 급제입니다.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해서 순서가 10개가 있어서 십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신의 일간 중심이 선생님들 중에서 갑목 일간이신 분, 그죠? 갑목 일간이신 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목 일간 입장에서는, 목이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우시라는 거, 비견. 첫 번째 비견이라 했죠? 비견. 그리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가죠. 그래서 또 나와 똑같은 음량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똑같은 음량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해서 갑목이라 이야기하고 나와 음량이 다른 똑같은 오행을 겁제라고 합니다. 재물을 겁탈하다 해서 그죠? 그리고 목생화에서 그 다음 오행으로 봤을 때 나한테 갖고 있는 사주 중에서 병화가 있으면은 그대로 나왔다 해서 식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상관이라고 있으면 약간 모양을 다르게 해서 표현이 됐다 해서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다음 오행은 토죠. 그죠? 그래서 토는 편제라는 거 같은 음량이 같은 토는 편제라고 그러고 음량이 다른 것은 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제라는 것은 재물 제자를 써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이쪽 갈 수도 있고 저쪽 갈 수도 있다고 해서 편제라는 건 유통이라든가 또는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제라는 거는 발을 정자를 써서 재물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행은 금입니다. 그래서 목 기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편관 정관에서 같은 나하고 내가 양목이기 때문에 나하고 오행이 나의 오행을 극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양목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그 양 일간의 양의 그런 경검을 편관이라고 하고 음의 신검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수는 인성이라 해서 목 되기 바로 직전이죠. 그죠? 그래서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이다 해서 편인, 정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같은 오행이면은 이제 음량이면은 편인이고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음량이면 정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렵다고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은. 자, 이렇게 책에 보면은 57, 58, 59페이지에서 이렇게 예를 다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